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플로의 디스토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네. 소버린 디스토션을 이름부터 살벌하죠.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이 태백 산맥이었다면 소백 산맥 느낌. 좀 더 이제 경량화되고 사이즈가 더 작아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은총 씨가 저한테 이제 팁을 준 바로는 역시 강력하다. 아, 굉장히 강력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이펙터가 일반적인 원플러의 이펙터들이 굉장히 다루기는 쉽지만 사운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악기 매니아들이라면 기타 센터. 그렇죠. 여러분 기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예 오더를 넣었어요. 원플러에다가 야 우리 진짜 제대로 팔 이펙터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원플러 브라이언 원플러가 아예 좋아. 그러면 진짜 내가 누가 써도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펙터 하나 개발해 줄게 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소버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악기 이제 그 기타 센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라. 그렇죠. 가장 크죠. 정말 큰 그 악기 그 모든 총괄 및 판매 및 이 하여튼 뭐 말로 설명해도 뭐 되게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온플러한테 하나 맞춰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악기 판매하는 곳이 크면 얼마나 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네. 깁슨과 기타 센터. 기타 센터가 갑입니다. 그리고요, 한국에 한 해에 들어오는 깁슨의 양이 있어요. 수입량이 있어요. 그 수입량보다 일본의 한, 뭐, 예를 들어 이시바시에 있는 악기점 하나에서 수입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네,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기타 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펙터랑 기타, 그 금액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 이케아 가보셨죠? 그쵸. 그 미국에 그 제가 어디 있는 기타 센터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거의 구수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그 강력한 오더를 넣어서 네네. 제작을 한. 그래서 이게 기타 센터만 처음에 판매가 되다가 다른 업체들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유명세를 타서 네. 이렇게 끌어오른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나 피나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피나클 디럭스 페달과 함께 원플러의 브랜드 밸류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디스토션 페달이고요. 컴팩트한 사이즈랑 보다 직관적인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고 기름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갖춘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넓은 레인지와 가변 폭이 큰 톤 그리고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갖추고 있고요. 헤비한 백킹 연주와 강력한 솔로 연주 적합한 이펙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피나클을 안 다뤄봤다면 똑같은 얘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저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던 빈티지 스타일의 드라이브 타입을 역시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9V와 12V 두 가지 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른 뉘앙스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이펙터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브를 외관과 노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한 개의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9V와 18V DC 파워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볼륨 전체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미드 컨투어 중후면 때 컨투어를 윤곽을 조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밴드 EQ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톤 시그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게인 양을 조절하고요. 크런치한 드라이브 톤부터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던 빈티지 셀렉터 지난 시간에 다뤄왔던 같은 느낌이고요. 역시나 부스트와 게인 그래서 부스트 타입과 드라이브 타입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작아져서 이제 뭐 용도 변경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다뤄봤던 피나클의 약간 축소된 버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원플러에서도 그런 이펙터들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TC 일렉트로닉에서 사에서 홀 오브 페임 이펙터를 히트치고 그 다음에 소형화시킨
호프, HOF를 낸 것처럼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감을 들어보면 완전 다른 이펙터인지 아니면은 피나클의 또 다른 대안인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뭐 그 촬영하기 전에 시연을 해 봤는데 네. 제가 느낀 걸로는 뭐 일단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피나클의 뭐 오마주다 뭐 아니면 네. 뭐 거기에 약간 시리즈물 중에 경량화다라고 하기에는 개성이 굉장히 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완전 다른 이펙터 페달이다. 뭔가 한번 느껴보시면 네. 그 느낌을 가지고 가면서 뭐가 다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네. 네. 자, 드라이브를 하이 게인을 먼저 한번 네.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모던 게인에다 두고요. 톤을 살짝 올리고요. 컨투어를 좀 깎겠습니다. 볼륨을 높여주고 게인을 많이 줘서 네. 이건 완전 다른 페달이네. 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 친구는 애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학교에 보면은 꼭 네.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 목 짧고 네. 어깨 넓고 막 이렇게 땅땅한 애들 있죠. 그런 애예요. 그렇죠. 네. 퍼지한 느낌도 나고 네. 굉장히 쌈 잘하는. 그렇죠. 절대로 맞아도 그렇죠. 쓰러지지 않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돌 같은 굉장히 친구. 매력적인 사운드. 톤을 조금만 더 제가 네.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양만 두고 보면은 피나클보다 강한 것 같은데 얘가 힘이 좋아요. 굉장히 힘이 좋고 진짜 솔로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솔로를 한번 네. 와우.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약간 그 사운드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운드? 이 레스폴에 묶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뭐야 슬래시가 네네. 도쿄 라이브에서 네. 보면은 그 골든탑 들고 막 솔로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맞습니다. 약간 저는 약간 이런 톤 한번 제가 네. 생각하는 건 한 요 정도면 되려나? 네. 저도 지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을 하고 있는데 감이죠 뭐. 네. 약간 네. 이런 느낌? 이거는 네 이펙터를 사랑 이 마무리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면 사운드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네. 아 피나클이 진짜 짱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괜찮은 드라이브를 만난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피나클 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었죠. 네. 그 피가 끓는 게 있으면 얘는 그 작은 앰플 하나 네.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피나클이 약간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마리의 말이 뛰어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적토만 혼자서 사막을 건너는 듯한 적절한 적절하시네요. 굉장히 이 집중력이 강하고 듣는 사람에게 이 심장을 이렇게 치고 있는 약간 이 피나클이 함성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함성이라면 이 친구는 진짜 뭐 건담인가요? 그쵸? 목소리가 굉장히 큰 친구 혼자서 포효하는 듯한 아 그리고 네. 뭐 또 하나 네. 잠깐 빈티지 모드 저희가 네.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나클에서 빈티지 모드를 많이 시연을 안 했는데 네. 자 한번 볼게요. 빈티지 모드를 한번 해보고 친구는
정말 뭐랄까. 왜냐면 빈티지로 바꾸는 순간에 네. 넓은 레인지를 또 보여주네요. 네. 정말 이건 네.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 기타 센터에서 원플로에 요청을 했으며 원플로가 네. 왜 기타 센터에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네. 시연이에요. 이거는 미친 페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카메라에 아 앰프가 잡히는 거죠? 네네. 트래블 지금 보이세요? 저희가 트래블을 지금 이제 미드랑 베이스 다 12시인데 트래블을 심지어 9시도 안 줬어요. 네네. 7시 줬습니다. 7시. 7시 줬는데 제가 일부러 약간 좀 톤을 약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12시가 되는 순간 네. 이게 그냥 12시 세팅이어도 요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아, 와, 맨.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미친 이펙터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드시죠. 저는 왠지 네. 혜원이 형님께서 네. 이 페달을 되게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아...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똘똘이에 물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노브만 공부해보면 되니까 네네네. 듣는 순간에 와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그 버스터 버커 픽업에 얘가 물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 너무 궁금한 네네, 거예요. 네. 아니면 그 57 클래식 네네. 그 픽업 깁슨 픽업에 거기에 이제 양질의 이제 히스토릭 모델에다가 이 친구와 마샬의 그 살짝 그쵸. 그 크런치 톤을 네.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 친구를 물리면 얼마나 괴물 같은 소리가 날까. 그렇습니다. 정말 표현하는 소버린. 저희가 일단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시연을 먼저 듣고 올게요. 듣고 네? 와서 예, 저희가 총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좋네요. 정말 좋은 이펙터가 분명하고 제가 이제 한 주평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네. 윤청 씨 먼저. 가비 켜라 내가 나가신다. 무슨 말이지? 그런 거야. 이건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모든 그 경량화된 그 하이게인 페달을 그냥 네. 좀 정리시켜버리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사실은
요즘에는 그 하이게인 그 드라이버 페달 많이 쓰는 추세는 네네. 아니에요. 그 네, 그렇죠. 음악의 유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지금 일부러 좀 강하게 들려드린 게 있는데 그 되게 말단 톤도 나와요. 그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뭐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정말 이 제가 이 한두 평 하다가 갑자기 사운드로 들려드리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 빈티지 세팅에서 그냥 얘만 요 정도로 줬다고 네. 했을 때 되게 따뜻.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릴게요.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네. 적토마에 여포도 타봤고 관우도 타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적토마에 올라탄 제갈공명. 오 마이 갓.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합인데요? 무력은 무력대로, 지력은 지력대로 다 갖추고 있는 페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심지어 부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것만으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네. 내주는 강력한 드라이브임에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길 가다 저를 만나면 따기를 날려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강력한.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걸 마음에 안 들고 때렸다는 건 사실 음모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일부러 때리고 싶어서 기타 관둬야지. 아, 진짜 이거 듣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하면 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한번 네. 먹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9.5와 9를 네. 받았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언젠가 나올 만점짜리 이펙터를 생각하며 0.5점을 아껴뒀을 뿐이지 네. 내 마음에 10점 만점. 네. 드라이브한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제가 줄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바로 그 드라이브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도 뭐 기타리스트가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드라이브 페달이에요. 그쵸. 사실 나만의 사운드, 네. 너 나만의 이야기. 아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사실 도라이가 들어왔어. 네, 도라이가 들어왔어. 9점 사실은 여러분들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9점 드리면 거의 저희는 산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러니까 뭐 언젠간 사더라도 아마 그냥 슬쩍 가서 네. 저희도 이미 이 페달을 올려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양산형 페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대단해요. 원플로의 서버린을 이번 시간에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